자, 이번 시간에는 CK 에디터라고 하는 이 에디터를 여러분의 그웹 애플리케이션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면 이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력받아서 사용자가 정보를 여러분의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제공할 때 사용자에게 직접 HTML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불편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근대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할 때 이렇게 선택해서 글자를 진하게 한다거나 또는 뭐 글씨의 색깔을 크기를 바꾼다거나 바로 이런 것들을 이 GUI 방식으로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대부분이죠. 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 소위 위직 에디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직접 만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오픈 소스가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저는 CK 에디터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위직 에디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에 CK 에디터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데모 페이지를 한번 보시는 거죠. 저희 데모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 CK 에디터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CK 에디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풀 피처드를 클릭해 보면 CK 에디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그런데 인라인 에디팅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웹페이지죠. 그런데 이 웹페이지는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때 보시는 것처럼 CK 에디터가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즉, 에디팅 화면과 글을 보여주는 화면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글을 보여주는 화면에서 필요할 때 바로 에디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인라인 에디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됐던 부분이 진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기능을 CK 에디터가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CK 에디터 또 위직 에디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감을 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가라는 것을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제가 CK 에디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히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CK 에디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여전히 잘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는 다큐멘테이션으로 가서 다큐멘테이션 문서죠. 자, 이 문서 페이지에 보니까 CK 에디터를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제품들의 버전이 있어요. 좀 헷갈리네요. 자, 그중에서 CK 에디터 다큐멘테이션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CK 에디터 포 디벨로퍼스 가이드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옆에 있는 메뉴를 보니까 퀵 스타트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니까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도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샘플 코드를 작성하면 CK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해야 될 것은 CK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를 시키셔야 되는데 일단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다운로드 페이지로 왔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 패키지 스탠다드 패키지, 풀 패키지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풀 패키지라는 것은 72개의 확장 기능, 즉 플러그인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그리고 베이직 패키지는 아주 적은 플러그인만 내장이 되어 있어서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저는 중간에 있는 스탠다드 패키지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CK 에디터를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보니까 밑에 CK 에디터 CDN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자, CD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Content Delivery Network 약자긴 한데 뭐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에디터, CK 에디터 같은 것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고 업로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CK 에디터에서 우리에게 직접 웹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링크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걸 카피하고 그리고 다시 퀵 스타트 가이드로 와보니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샘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샘플 파일 그대로 카피해서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ckeditor.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 방금 보셨던 샘플 파일을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필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래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요거 일단 지우고 ckeditor 코드는 자, 요것도 아직 없으니까 지웁시다. 지우고, 그리고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면은, 자, 여기에는 input tag, input type, submit. 이렇게 버튼까지 만들고, 자,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용자들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이렇게 글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하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용자들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태그를 작성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h1, 제목, h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되겠지만, 사용자에게 직접 태그를 입력하라고 한건좀 과혹하잖아요. 그쵸? 그런 서비스가 없고, 실제로 요즘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K 에디터를 설치하면, 위직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작성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용자가 원래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필드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걸 유지하고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에디터 1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CK 에디터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헤드 태그 밑에다가 CK 에디터의 파일을 include 할수 있는, 파일을 로딩할 수 있는 코드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CDN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CDN 주소를 그대로 카피해서 저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여러분이 귀찮게 다운로드 같은 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매뉴얼을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은 자세히 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태그를 텍스트 에어리어 다음에 놓고 그리고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ckeditor.repla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함수를 호출할 때 여러분이 위직 에디터로 바꾸고 싶은 태그의 id 값을 그 입력 값으로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전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자, 여기에 있는 요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은 아마도 여기 있는 웹페이지가 렌더링 될때 ID 값이 editor1인 텍스트 에어리어를 위직 에디터로 바꿔주는 역할이 아닐까요? 해보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K 에디터가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제가 뭐 글을 쓰거나 써져 있는 글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B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 텍스트가 굵은 색깔로 바뀌는 거죠. 그럼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실제로 코드가 바뀌는지를 소스 버튼을 눌러 보니까 제가 선택했던 텍스트 부분을 스트롱으로 자동으로 감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태그를 입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CK 에디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사용자는 마치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듯이 글을 작성하면 알아서 이런 에디터가 HTML 태그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CK 에디터, 더 나아가서 위직 방식의 에디터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CK 에디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능을 살펴드리면 좋겠지만 전 이 수업을 좀 짧게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좀더 세부적인 상세한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파악해 보시죠.